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8절 성도의 삶에 대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절로 12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본문은 성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삶에 대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성적인 순결에 대해 말합니다. 이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거룩, 즉 구별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세속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자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삶 속에서 성결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성적인 범죄나 문란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욕을 절제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겼습니다. 무분별한 성적인 행위와 타락은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적인 순결의 삶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성적인 문제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때문에 매 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13절로 18절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으로 인한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것임을 밝힙니다. 성도를 향한 영광스러운 부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며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룰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앞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앞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